레이븐 역기획서를 발표드리겠습니다. 넷마블에서 제작한 레이븐은 모바일용 게임입니다. 목차로는 게임 소개, 게임 특징, 시스템, 수익 구조, 개발 일정, 영상, 그다음 별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이븐은 RPG 장르며 판타지 배경을 하고 있었고, 타겟 유저는 20대에서 40대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iOS, 안드로이드, 모바일용으로 되어 있고 태블릿도 가능합니다. 게임 컨셉으로는 호쾌한 액션, 캐릭터별 다양한 장비와 볼거리, 그 다음에 결투장, 길드전, 이야기 모드, 레이드 모드 다양한 형태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배경 스토리는 헤븐스톤을 통한 어떤 물체의 힘을 모티브로 스토리를 이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게임 특징 구성으로는 아이템 구성, 스토리 모드, 결투장, 레이드, 그리고 네이버와 페이스북의 계정 연동을 통해서 다양한 사용자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게임의 접근성이 쉽고요. 비주얼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관리를 통해서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로는 휴먼, 엘프, 반구, 릴리스 네 가지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비 화면으로는 초기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UI가 화면에 8가지 항목, 30가지 부 메뉴로 상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레이 화면은 이것도 초기 버전인데요. 캐릭터 이동에 12번, 공격에는 7번에서 9번, 자동 전투는 11번 등 12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템 도감에는 다양한 4종의 캐릭터별 아이템이 252종 11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스토리로는 시즌 1, 2, 3 해서 3개 시즌 54개의 상세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본 게임의 시스템에서는 이제 9가지 카테고리, 45개 상세 시스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험에는 6개, 대전 8개, 장비에 13개, 업적에 3개, 상점에 6개, 옵션에 3개, 채팅에 1개, 수련에 2개, 각성에 3개, 그리고 상세 부분은 별점으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PVE 모드에서 환경과의 어떤 스토리 모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탐험과 완공을 통해서 다양한 파밍과 여러가지 장비와 크리스탈, 골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PVP 모드에는 길드전, 세력전, 결투장, 난투장 등 4종류 대전으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초기화하여 하고 있으며 순위별 차등 보상을 통해서 유저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이템 판매 모델은 유저의 어떤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넓히고 9가지의 세분화된 상품들을 통해서 식상하지 않게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세력 수익 구조는 별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상품은 종합상품, 추천상품, 코스튬, 성장 패키지 5개 카테고리 11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스튬 판매 패키지는 캐릭터별 코스튬 판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상품에는 이제 보면 한 7가지 형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 일정으로는 이거는 제가 가안으로 잡아본 거고요. 실제 개발하면 이렇게 들어가겠다 해서 잡아본 가안 개발 일정입니다. 2년간 18명이 투입 예상이 되고요. 각각의 프로그램, 기획, 디자인 쪽에서 나눠서 상세하게 구성이 됩니다. 스케줄로 보면은 계획 과 분석, 설계, 구현 보안, 테스트 2관 완료까지
총 2년여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각각의 세세한 부분들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초기 한 달에서 세 달까지는 기획 분석과 다양한 작업 내역 정의, UI 설계 부분들까지 들어가고요. 실제 개발이 들어가면서 스토리보드랑 1차, 2차 관련되고 개발기 세팅, 운영기 세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진행되면서 다양한 개발 진척 상황을 또 문서화하고 단위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게임 개발에 대한 통체적인 QA까지 해서 오픈을 준비하게 됩니다. 별첨은 레이븐 캐릭터, 레이븐 아이템, 그 다음에 장비 수치, 시스템, 수익 구조, 그 다음에 툴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각각에 네, 설명드리겠습니다.